폭풍 폭풍 디펙트가 간다. 미라 손 없으면 죽는 거 아닌가. 일단 엘리트 잡으러 가자. 블리트 1차 잡자. 옴눕 오한이랑 그 부팅 과정 되돌리기 얼마나 해. 나가수리 고강 모음 어서 오고 아싸 개꿀 오리아르 콘 개꿀 비행기 너무 좋아 방열판을 조금 더 넣었어야 했나 로봇 디펙트가 간다 자다가 번개 맞고 사망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야 유물 주면 살려 보내줄 줄 알았냐 일로와 목숨도 내놓고 가라 아직 줄게 남아있잖아 네 목숨 허브 너무 달달하다 공해 에너지 서지 넣고 커피? 커피 한잔 커피디 일단 저턴 수비가 안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아마 안 죽겠지만
아이야. 합하기 300장만. 쓰레기 이벤트. 쓰레기 이벤트 떠서 위험해짐. 감정의 조각. 으아! 역장을 쓸까? 유성 타격을 쓸까? 오버클럭을 쓸까? 다 쓸 이유 대라면 될 수는 있다. 크로토스가 된 디펙트. 디펙트가 프로토스가 되면 어떤 유닛이지? 드라군 리시빙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. 보이기사 프로브. 프로브도 어우야. 프로브도 전기 쓰잖아. 1등승. 아니 뭐야 내 서지. 이건 사기야. 일단 잡긴 잡네. 아니 내 서지. 서지 썼는데 취약 들어오는 거 봐. 병속의 폭풍 하나만 사주십시오. 신뢰가 안 된다면 생선 가슬기 왜 넣었지? 음? 번개 좀 피할 줄 아네. 타격 수비가 없어. 몸부림 근데 페널티 없는데 딴 거 쓰는 게 낫나? 메아리 땡. 텅스텐 잉크병. 잉크병 좋다. 지금 가방은 필요 없고 가방보다 잉크병이 좋다 지금. 엘리트 네 마리 잡으면 되겠네요. 먹을 거 있나? 능숙?
가방. 처음에는 넣을만 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다. 이광기. 파워 다 쓰고 나서 광기로 수비할 만한 것 같은데. 방열판으로 드로우 겁나 많아가지고. 공 하나 더? 하나 더 해도 그 까까 말고는 달라질 게 없어. 까까 힘이 이 더 오른다는 차이가 있지. 와우. 파워 좀 더 쌀까? 방열판 더 살려고 돌렸네. 방열판은 하나밖에 못 건졌네. 돈 많이 썼다. 뒤 있어가지고 뒤. 완전 디펙트의 형상인데. 디펙트 트루폼. 전 10장까지 더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다음 것부터는 그 다음에 들어와요. 11장, 12장, 13장째 막 이렇게. 아이 가방 아무 효과 없잖아. 큰 까까랑 자강 두천. 아 가방 효과 있네. 몰랐네. 한 장. 안 한 장. 이랬으면은 폭풍 하나 덜 있는 게 낫겠다. 병 써지 괜히 했네. 이러면 알팽아. 알팽아 나대지마.
달팽이가 골뱅이 맛이라던데. 오면 가져와. 아까 힘 몇이나 될까? 파워덱으로 까까를 잡지 못했다면 파워가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봅시다. 심장은 어떻게 하지? 냉기? 맹고? 역장 하나 더? 폭풍? 또풍의 역장? 킹선 가슬기 저거 진짜 왜 넣었냐. 쓰지도 않고 지우기만 했네. 길이 모자라진 않을 듯? 아마도 꼬리 텅스텐 호텅 이긴 듯. 수가 없다. 도통이라 막을 수 있고 내 턴만에 800딜 못 넣는 게 말이 안 돼. 심장 재세 동기가 된 이펙트. 이지 이지 게임. 안돼, 작업실이 써야돼. 불피해야돼. 아 죽지마. 불피까비. 이건 모드지만 중튜브에 바닐라로 이직거리한 것도 있어. 아니 바닐라는 아니구만. 패스트 모드 썼으니까.
내가 이겼다. 심장 허접색. 요정은 공짜예요.